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찐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의 심리 분석, 심리 평들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저 굉장히 방송에 많이 다양하게 나오신다고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힘듭니다. 예. 본업이 있어서 예. 본업을 못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건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뒷사람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손님 응대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뭘 하시고 싶으신 건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손님,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라 업무방해지는 더 잘 아는데. 아, 진짜 뭐 저를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네네. 제가 한 방송에서 농담삼아 한동훈 장관을 폭력 유발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있어요. 구타 유발자. 구타 진짜? 유발자 거의. 와. 그러니까 현실에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거의 분노를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죠. 예. 술자리에서 저런 저러면 주먹 날라갑니다. 진짜. 예. 깐족깐족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렇게 깐족깐족하는 그런 심리가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저 깐족된 네, 깐족. 있죠. 깐족이. 네. 깐족이. 이 깐족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깐족이가 된 걸까요? 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화가 난다. 뭐 비판할 게 있다. 그러면 제일 건강한 방법은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예. 물론 거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차분하게. 당신이 지금 얘기 좀 하자, 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예.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화를 내면 돼요. 예.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막 이제 좀 뭐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는 거죠. 예. 참지만 그냥 참으면 자기가 우라통 터지고 그러니까 예, 꽁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앞에서 못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 뒤에다 대고서 뒷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뒤돌아서 꽁시렁꽁시렁 아니면 안 들리는 소리로 꽁시렁꽁시렁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너 뭐라 그랬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딱 그 중간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중간. 예, 깐족이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의 분노나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이제 돌아서서 깐족거리고 뒷담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서서 예, 그냥 상대방을 계속 약 올리고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보통 수동 공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수동 공격. 예, 능동적 공격이 아니라는 예. 의미에서 수동 공격. 능동적 공격과 수동적 공격의 차이 이것 이따가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게 요즘 이제 한동훈은 쉽게 말해서 찐빠를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말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좀 세게 자제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지율을 계속 갉아먹는다는 게 수치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전에는 뭐 한동훈이 나와서 뭐 말을 하고 뭐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면 네, 네, 그랬죠. 야 그러면 뭐 응원한다 뭐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막 쳤는데 이제는 댓글 조작단들도 드립을 안 쳐요. 그 오더가 딱 떨어진 거죠. 걔네들은 무조건 오더가 떨어지면 그렇게 네, 행동을 네, 하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도 자기가 대통령 대신해서 막 했잖아요. 법무부에 출근할 때 기자들 네, 오면은 도어 스태핑처럼 네. 이렇게 네,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그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 뉴스가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가서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가서 연설을 한 내용이
진짜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해요. 일단 거대 담론을 얘기했어요. 네. 법무부 장관 중에 최초로 그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 나서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될 때는 거창하게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라. 네.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옳은지 고민되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때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이제 답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좌고우면하지 마라. 과감하고 심플하게 할 때 작은 결정은 부드러우면서 좌고우면해야 되고 큰 결정을 과감하고 심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결정을 할 때 좌고우면했다면 그게 정치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얘의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변명, 포장 혹은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무엇이 옳은지 선택해야 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이 표현에서는 네. 정말 자아가 비대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좀 더 단순하게 네. 큰 결정은 위에서 내려주니까 뭐 좌고우면할 필요가 야, 없지 않겠습니까? 빙고. 정확하십니다, 진짜. 제가 봐도 이게 저는 흔히 이제 한동훈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로 표현하자면 제가 파라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파라군 반장 심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파라군 반장은요 네. 할 게 선생님 말씀 시키는 말씀 그냥 대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반장한테 자율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걔네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바로 깐족이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네. 네. 얘가 그 어렸을 때 살아온 걸 보면 돈도 그렇게 많았던 그런 집은 아니고 제가 파라군에 다녀봤던 그 정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압구정동, 대치동, 이제 천호동이 있다. 이렇게 그 동으로 상징을 해서 이게 네. 참 죄송합니다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우리 분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압구정동. 졸부와 그 대기업의 임원들 이들이에요. 돈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는 뭐 재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졸부. 얘네들과 대치동 같으면은 오랫동안 전문직을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 그래서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아들 대치동. 그리고 천호동 이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이 안 된 곳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거기서 주로 이 파락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하는 애들이 누구냐? 대치동 애들. 그럼 얘네들은 압구정동의 눈치를 보면서 네.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늘 2인자로 네. 뭐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사람이 직업 윤리에 비추어서 뭘 결정하라.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반장이. 반장이 절대로 직업 윤리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죠. 검찰 시절에도 뭐 직업 윤리를 결정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결정했겠죠. 그러면 큰 결정할 때 좌고우면하면 정치검사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위에 총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치검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정의가 오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적반하장이죠. 뒤집은 거죠. 완전히. 맞아요. 현실을. 그냥 교정직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직업윤리라고 하는 예, 게. 위계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상명하복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거기서 직업윤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윗사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아...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가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네. 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뇌를 비워두고. 네네. 어? 복지부동하지 말고. 네. 위에서 까라면 까. 그렇죠. 거의 그 얘기라고 봐야지. 무의식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또 웃긴 이 말이 좀 재밌었던 게 사실상 큰 결정이야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작은 결정은. 대충 해도 돼요. 그렇죠. 뭐 그죠. 뭐 오다가 뭐 커피 마실까, 우유 마실까. 그 실수했다고 쳐요. 네. 커피인데 우유를 선택했다. 그러면 네. 큰일 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과감하고 심플하게 해도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거 뒤집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큰 결정은 머리 비우고 하고 작은 결정은
신중하게 해라. 네, 신중하게 좌고우면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점심 메뉴를 뭐 할 것인가 이건 열심히 생각을 해라. 한번 2시간 생각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 5시쯤 점심 먹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작은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디테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했던.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는 오히려 모든 걸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이고 큰 문제는 윗사람의 지시를 기다리는 이런 스타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윗사람의 지시가 불합리해도 네. 그거를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애들을 죽이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2인자니까 2인자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렇죠. 네. 예, 제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걸 갖다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직거리를 보십시오. 고구마 농장 덮친 한동훈 법무부. 농민의 칼 휘두른 나라. 제목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네. 일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다 경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경작을 하느냐? 안 한단 말이죠. 농촌에 내려가는 젊은이들은 자기가 자작농을 하려고 내려가요. 네. 그러면서 스마트팜이니 뭐 이런 거 들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재래식도 아니지만 하여튼 기존의 방식대로 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네. 외국인 노동자를 그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네. 농촌까지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70% 정도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법 체류하는 네. 노동자들입니다. 네. 그들을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예전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민청 설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한동훈 장관도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이니까 네. 그걸 공유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 이민청을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냐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너무나 3D 업종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너무 일은 힘들고 봉급은 너무 적고 그런 일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노동력 인구는. 예.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우를 개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D 업종을 없애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봉급을 올려준다든지.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짜내려고 하는 그렇죠. 쪽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농촌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 발을 동동 구르면 예. 외국인 이민을 합법화시키자는 거죠. 그렇죠. 저임금 노동자.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낮춰버리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엄청나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불법 노동자들을 다 몰아내서 내쫓아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노동자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명분 삼아서 이민청 봐라. 이 사람 합법적으로 이민청 만들어서 대거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투입해야 된다. 이래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여론 플레이를 해서 이민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민들만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중소기업 사람들도 그렇고 벌금을 이 고구마 농장 주인이 벌금이 5천만 원이 됐대요. 네. 벌금도 갚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사정을 봐주고 그런 정부가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네, 네. 한번 이제 싹 당했잖아요. 근데 네. 너 고구마를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외국인 노동자를 썼답니다. 이분들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일했대요. 네.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그것까지 덮쳐가지고 전원을 다 불법 체류자는 낙인 찍고 벌금 내게 하고 본인들도 벌금 내게 해요. 그래서 임금 다 날아갑니다. 임금을 그거는 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네.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또 너 재범이야? 벌금 더 세게 때리고 200이 300이 된대요. 두 번 걸리면 어쩌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예. 이렇게까지 목줄을 지으면서 이런 포괄적인 행동을 할 줄은 잘 몰랐고 예. 또 그 맨 앞줄에
한동훈 장관이 서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불법이잖아. 그렇죠. 법을 지키라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있고 법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좋은 말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그냥 열심히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본인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시정한다고 하더니 불법 증축물 1년째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자기 그 네. 소유의 건물이 있거든요. 불법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 지키자며. 원래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혀 이중 기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 쪽에는 그냥 막 적용을 하고 상대방한테는 어째 냉혹하게 적용을 하는 이런 이중 기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중잣대. 네, 네.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장관은 자기 편이다 싶으면 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또는 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비굴하게 행동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다, 상대 편이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그냥 잔혹하게 공격하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태도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난 아동기의 심리현상이죠. 예. 아,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 너희 집 뭐 하면서 가르고 맞아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현상은 좀 줄어드는데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쪽이 네. 뭐 그런 사람이다 보니 예. 법의 적용도 들쭉날쭉한 거죠. 그래서 이자는 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인식이 네. 나나 내 편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내가 말해야 내가 검사라서 내가 범죄라고 말해야 범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따져 물을 때는 정말 네. 정말 요만한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지네들은 147억을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나눠 썼잖아요. 네. 합법이래요. 이게 합법입니까? 그게? 그리고 민주당은 돈 봉투 40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밥값 하고 이런 사람들 네. 불법 선거 자금으로 네. 엄중 이거 부패당이래요. 사기꾼들이랍니다. 네. 4.19 기념사에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뭐 국제적인 우승거리에 이제 사람들로 모여져 있지만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칼질은 정말 잘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검찰 때부터. 그래서 칼질만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얼마나 지금 잔혹한 칼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약간의 그 방심, 아유 저러다 좀 말겠지, 저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있어서는 정말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걸 할 수 있는 칼질을 하는 능력. 칼질 능력.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비상합니다. 정말 예.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었죠. 조국 전 장관을 갖다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짓은 정말 잘한다는 거죠. 민주당도 아마 아주 집요할 정도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타임에서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양삼 순백입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3,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소비자들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축복이라고 말하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귀한 분께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하세요. 네이버 검색. 자, 산양삼 순백 드시죠.
아, 어제 제가 과음을 좀 했는데. 아, 네. 아, 그 술 깨는 약 뭐 이런 것들도 먹고 그랬지만 이 산양삼 순백을 마시는 순간 또 몸에 혈액순환이 막 되면서 빨리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잖아요. 오늘 저한테 너무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산양삼 순백. 이 산양삼 순백은 이 앰플 안에 7년근 산양산삼을 그대로 짜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한 병에 한 뿌리씩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 한 박스 30개, 39만원인 상황을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구독자들한테는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사면 요 하나를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버이날 이벤트로 이거를 줍니다. 요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요 앞에. 아, 네. 요, 이거 있잖아요. 일단 70%는 뭐냐면 이 산삼순백 그 진액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뭐로 채우냐? 도라지 진액으로 채웠습니다. 저같이 찍은 건데 목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 저는 이거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진짜 목이 편해집니다. 일단. 그리고 70%는 이제 산양삼 순백이니까 또 그 효능도 70% 정도 되면 남아 있잖아요. 어, 요거 좋더라고요. 새로운 제품 산삼 시대. 이걸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이게 장점이 또 도라지가 단맛이 있잖아요. 네, 네. 달지 않습니까? 네네, 맛이 단해요. 네. 야. 산삼 시대도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작품 산삼시대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기간 5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 16일까지 서둘러서 구매하시고 이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부모님께는 산양삼순백 드리고 자식들은 이것도 괜찮다. 충분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산양삼순백 1666-1080으로 전화하시면 그리고 또 이 자사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께 이 많은 혜택들 드립니다. 특히 성수대로에서 왔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테일 강박증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니 도대체 얘가 토론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 토론 장면들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법문 하나, 네, 네. 그다음에 뭐 단어 하나, 말투 하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네, 맞습니다.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꼬리 잡는 거죠. 그렇죠, 트집 잡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그 심리적인 기제로, 네. 그렇게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형이 좀 있죠. 작은 거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자극에 너무 예민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어요. 아, 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전체적인 기조 이것에 파악을 못 하고, 예. 하나하나 끊어서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원인들 때문에, 예. 순간의 자극을 참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네네. 디테일 강박증으로 발달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기 싫어해도, 예.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거를 본질을 딱 잡아서 반박하는 게 이기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 말을 채 듣기 전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여요.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을성이 없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래서 긴 거는 못 보여드리고 민중의 소리에서 제작한 이탄이라고 하는 인물과, 네네. 한동훈이란 인물. 이탄이만 만나면은 한동훈이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탄이는 자극을 안 해요. 자극을 둘 때, 네. 난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데, 네. 진짜 딱 자기가, 네. 빌드업을 해요. 네. 근데 한동훈은 여기다 두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맞고 오목처럼. 오목처럼 하는. 한동훈은 오목을 두고 있는 거고, 네. 이탄이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요거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긴 싫어. 네. 자기가. 자기는, 네. 1등 했거든. 네. 근데 결국은 발리게 되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정순신 후보자 관련돼서는 장관님이 혹시 판결문 보셨습니까? 이게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년 9월 4일자 판결인데요. 그 후보자 지금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을 보진 못했고요. 보도를 네. 통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 판결문에 지금 인사정보 관련해서 접근을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던 거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 이 법원 출신이니까 이시니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이 요구를 했었을 때 자료를 주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 과거에 이런 거는 여러 차례 했었죠.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죠, 아예. 이 건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요청하는 절차 자체를 했는데 안 됐던 경우는 과거에 이미 쌓인 전례입니다. 네, 그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게 장관님 본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 부분을 좀 의뢰를 해놓은 뭐 대통령실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장관님 본업이에요. 본업에 좀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야! 이게 바로 네. 바둑을 두는 사람과 오목을 두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뭘 공격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야,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그거야. 가가지고 시스템 개선하라고. 야, 법원이 판결문 같은 거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지 않아?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지금 예. 정순신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순신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예. 내가 정순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어? 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예. 이렇게 얘기해서 통과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면 얼마나 짜실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대국을 놓고 이렇게 말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그 구조를 가지고. 그런데 예. 한동훈 장관은 그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짧게 짧게 횡설수설한 사람이고 예. 상대방 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예.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예. 한동훈 장관처럼 말 하나하나 작은 거에 집착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장면에서도 보여지지만 이 짧은 데서도 한동훈 장관이 변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뭐 예를 들면 보셨습니까 하면 봤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전문은 보지 못했고 뭐 보도된 이게 이제 변명이에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전문을 못 봤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까는 거거든요. 이걸 순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이탄희 의원이 말할 때 반응이 정말 빠릅니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듣다가 한 타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바로 반응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 겁이 많다. 네. 그리고 공격받는 거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8학군 출신인데 저런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저도 아마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다는 식의 어떤 경쟁 속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안 돼.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굳어지다 보면은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압구정 친구들은 변명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돈으로 발라버리니까. 그렇죠. 우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2등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호동 친구들은 걔네들은 늘 잘못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잘못에 하나를 더해봤자 별로 그게 차이가 안 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압구정동 애들과 경쟁해서 걔네들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디테일 갖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지의 말투, 뭐 예문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애들이 다 보면 대치동 애들이. 네. 피곤한 사람 유형인데 피곤해요. 그게 뭐 꼭 대치동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대치동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오류는 네. 네, 더 많은 표현입니다. 이게 네네. 하나로 이렇게 네. 그룹을 지어서 상징화시켜 말했던 거지. 대략 그런 성향이 네. 있다. 그렇죠. 그런 동네를 비하하려고 했던 네네.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제가 대치동에 살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경쟁을 그렇게 삼중의 구조 안에서 하면서 저런 스타일이 막 길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봐서 아 어떻게 자랐겠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예민해요, 비판에. 예. 예. 자, 그 겁이 많은 거를 이어가 볼게요. 수동적 방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겁 많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겁은 예. 많은데 용감하게 받아치지 못할 때 맞아요. 보통 수동적 공격, 수동적 방어를 하죠. 이 수동적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네. 무서워하는 마음이 크죠. 그렇죠. 불안이나 공포가 크죠, 일단.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무서움이 없다면 공격이 들어오면 차분하게 그걸 대응한단 말이죠. 뭐 공격을 다 하도록 놔둔 다음에 칠 수도 있고 예. 초장에 공격을 못 하도록 제압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지만 특징은 과도한 흥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제압하죠. 예. 근데 수동적 공격이나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개가 막 짖잖아요. 맞아요. 막 왈왈거리고 시끄럽게 그것처럼 막 흥분해서 막 으르렁대요. 예. 그거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수동적인 태도로 공격을 하는 예를 들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능동적 공격이란 파업이겠죠. 그렇죠. 아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수동적 공격 그럼 태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일을 하되 천천히 하는 또 그리고 뭐, 궁시렁거리고. 예, 궁시렁거리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막 같이 사태질하고 싸우는 거는 능동적 공격이라고 본다면 남편이 그렇게 할 때 밥을 안 해준다든가 네. 아, 밥에 돌을 섞는다든가 그런 식 네, 수동적 공격, 예. 수동적 방어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수동적 방어는 문제 해결을 정말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죠.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찾아가요. 네.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 이걸 좀 개선해보자라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수동적 방어를 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뭔지를 진짜 모르게 되니까 네, 말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이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며칠을 지내고 그러죠. 막 그리고 퇴업을 하고 네, 그래서 뭐가 이, 불만이냐고 물어보면 불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없다 그래요. 네, 아주 안 좋죠. 인간관계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본인도 안 좋고 그게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화가 나요. 네. 차라리 불만을 얘기하고 같이 싸우면 그 순간은 화가 나더라도 화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말을 안 하고선 이 꾹 다물고 며칠 동안 계속 괴롭혀요. 자기를 네.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러면 나중에 터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 방어를 보이는 사람이 유형을 제가 볼 때는 네.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는 건 싫다. 악화되는 게 싫어. 그래서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네. 관계의 악화나 이런 건 오히려 걱정을 안 해. 네. 그런데 수동적인 방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자는 수동적 방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군요. 네, 관계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참아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방어, 수동적 공격이나 방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그냥 참아서 좀 그 상황을 인간관계를 피하는 인간관계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그럼 수동적 방어를 하는 사람은 네. 결국은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네. 그렇죠. 네. 나는 풀어야 되겠어. 네. 그렇죠. 네. 푸는데 당당하게 딱 문제를 갖다 짚어내면서 풀 능력은 없어. 그랬다 또 맞을 것 같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게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자위를 위해서 네. 이런 선택을 했네요. 네, 네, 네. 이제 드디어 네. 파악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한동훈이 이러고 나와서 나와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언론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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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단 이런 애들이 역시 우리 장관님 네. 어 김남국 의원을 공격해서 발라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진짜 그런 줄 아는 건가 봐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 네. 그 옛날에 학생들 중에 그 불량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화나게 만들면 자기가 선생님 이겼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이긴 게 아닌데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유치한 이제 심리죠. 근데 이 수동적 방어가 제가 관찰하기에는 이 그 파라군의 네. 반장 아. 이 반장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선생님이라는 권위는 너무 압도적이니까
거긴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린 명령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애들은 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되는데 악구정 친구들은 회유를 합니다. 가서 그냥 배 터지게 뭐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비디오 이런 거 되게 참 네. 귀했거든요. 네. 가서 비디오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얘네들 말을 듣게 돼. 근데 그 정도의 압도적인 어떤 그 재력이나 거. 이런 것들은 없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고 이렇게 모든 애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이런 건 아닐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해서 이기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제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형태에서 저런 수동적 방어가 길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말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잘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되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그 트집을 잡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자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1등하고 머리는 좋고 네네네. 그만큼 이제 외우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말싸움할 때 맞춤법 갖고 싸우고 발음 네, 갖고 맞아요. 싸우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더 화가 나면 도망가죠. 네, 예. 도망가죠. 이게 철저하게 2인자의 마인드가 아니냐 이걸 싹 묶어보면 그래서 2인자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그 증후군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사실은. 뭐 이제 이름을 붙이면 뭐든지 붙일 수는 있는데 그게 네. 많으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2인자 신드롬 뭐 이런 것까지 붙일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2인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면은 간신 유형에 좀 속하는 사람이긴 하다. 간신 유형 이거 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특징을. 그 윗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아. 그리고 윗사람을 통해서만 자기를 존재감을 증명하는 또 존재감을 확인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는 간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한성훈 장관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인가 뭐 그래요. 예, 예. 그때 누가 자꾸 와서 옆에서 기속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내부지 예, 주고 예. 그래가지고. 굽신굽신하고 그래서 저는 뭐 사무실 직원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예. 아, 너무 이제 자세가 이제 예. 이렇게 저 자세라서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더란 말이죠. 야.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야 옛날에 간신이 있으면 저런 자세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친 저 자세, 예. 뭐 알랑방귀 끼는 자세 이런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회식 그 일렬 도열 사건도 예 맞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은 술 안 먹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근데 네. 2차 회식까지 따라가서 가 있었어요. 네, 그거 바로 간신의 모습인 거죠. 와... 그래서 가서 딱 얼굴 도장 찍고 또 구두에 뭐 떨어져 있으면 닦아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네.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시킬 일 없으세요 물어보는 거의 심부름꾼. 옛날에 조윤선 장관이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신발을 뭐 닦아줘가지고 눈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분들 다 네네. 8학권에서 공부 잘하고 네네. 거기까지 갔는데 네. 참 답답하네요. 서울대 갔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2인자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릇이 작다라는 것이죠. 뭐 소위 이제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인배라는 거예요. 소인배.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그리고 누군가가 있어야 그 밑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윗배가 없어진다 만약에 위에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바닥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스 기질 보통 우리가 그렇죠. 보스 기질 없죠. 보스 기질이 없군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 유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윤석열 분석을 할 때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그랬는데 네. 그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있지만 이분은 사교성이 있죠. 술로 사람 친구 만들고 자기 부하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그 고시 공부할 때부터 거기 터줏대감이었다 합니다. 예, 신림동 신선이었대요. 네네네 술상무. 예.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놀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면서 예. 이제 계속 아홉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예. 얼마나 대장 노릇하기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즐기는 권력 놀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옛날 일화를 보면 친구를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뭐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다든가 이런 일화들도 있거든요.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 돋아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거. 물론 잘못하면 때리겠지만. 그런데 예. 한동훈 전 장관은 아니 장관은 술도 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사교적일 것 같지 않죠. 예. 자꾸 화나게 만들 것 같죠. 그렇죠. 예, 너 옷에 뭐 묻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 한동훈 빠들이 꽤 있어요. 특히 법조 기자들 중에. 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일 뿐일까요? 무차별적 대중인 거죠. 아. 실질적인 조직이 아니죠. 그렇네.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네. 편집국장이 돼서 야, 일로 와봐. 소스들을 갖다 뿌려주는 네, 그런 네. 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한동훈 패밀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동재가 저 대머리 대머리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의 존경이나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 능력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아. 패밀리 만드는 능력은. 그런데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정말로 대권을 꿈꾸는 큰 정치인이라면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말꼬리 잡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국회를 무시하고. 네,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 손해죠.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조금 야, 역시 다, 윤석열 정부인데도 저 사람은 달라. 품이 넓어 예.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예. 누가 봐도 품이 좁고 말싸움 좋아하고 이게 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간신 2인자로 네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다른 주군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자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선거를 이끌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사람들이 뭐 한동훈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그래서 찬성했습니다. 한동훈 차출해서 해라. 한동훈이 차출돼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수준 이하 인간인지가 금방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관은 행정직이라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야 이거 해 그러면 하고 그러면 되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악기를 뚫고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또 심지어 저는 대중연설이란 이런 건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교정직 가서 연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 나갈 걸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워딩들을 분석해봤지만 황당한 워딩들로 연설문을 갖다 네.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연설이라는 건 사람을 움직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쓰는 연설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정도 아닙니까? 네. 근데 즉흥적인 연설할 때 얼마나 횡설수설을 하고 말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재 기자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그 무기가 돼서 돌아갔거든요. 네네. 거기서 분명하게 그렇게 애들을 사주해서 일을 시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지금 휴대폰을 갖다 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검찰은 면제부를 주긴 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막상 대중 앞에 나서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냥 너 국무총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거는 선거에서 아웃시키겠다는 얘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걸 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뭐 한동훈이가 그럴 인물이 아닌데 그 자꾸 차출한다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와. 아니면 야 걔는 아직 할 일 많아 내가 시킬 일 많거든 건드리지 마 이러면 이제 입을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한동훈 장관은 아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실제로 한동훈은 1년이 지나가지만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미션의 첫 번째가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데 못했잖아요. 지금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 네.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장모하고 그 아내를 네. 갖다가 지키는 그런 법으로 지키는 일을 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도 싫죠. 그렇죠. 이재명 죽이기도 이제 대장동 건 거의 날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을 죽이면서 문재인 사냥이라도 하자. 이러면서 지금 요즘 그 서초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준 미션을 성취를 못한 거잖아. 그렇죠.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럴 때 윤석열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상 예. 일단 인재 불이 좁기 때문에 예. 실수를 좀 한다고 내치는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데리고 갈 가능성이 많죠. 예. 뭐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도 계속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제끼면 예. 딴 사람 세울 사람도 마땅치 않고 예.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 자체가 일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해서 막 성취를 내야만 그걸 평가하고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에 나랑 사우나 가고 나랑 술 그렇죠. 마시는 네, 술집에 왔냐 안 왔냐 2차 갔는데 얼굴 비쳤냐 안 비쳤냐 맞아.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동안 그것만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뭐 냉대를 받겠습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번외로 제가 파라군 반장 심리라고 하는 걸 찍어놨는데 예, 제가 경험해본 그런 네. 상황, 그 경험 속에서 이런 제목을 갖다 한번 붙여본 거예요. 전형적인 파라군 반장. 그렇지만 리더십은 없어서 네. 애들한테 항상 그 치대이고 네, 그다음에 무시당하고, 예, 무시당하고 네. 그러다가 말싸움하고 네. 이러다가 이제 격해지면 웁니다. 격해지면 울어요. 네. 예,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또 너 왜 네. 반장 울려?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제압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쾌감을 느끼고 네. 이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비슷하네요. 예. 얼추 예. 얼추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상황들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로마다입니다. 유기농 천연이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아로마더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 한 병에는 유기농 장미 300에서 700송이에서 추출한 USDA 인증 오가닉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이 10방울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최상급 유기농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을 1% 함유한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은 세포 재생 능력이 좋아 모든 피부에 적합하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지치거나 노화된 피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눈가 주름 개선과 모세혈관 파괴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추천드립니다. 예, 아로마더입니다. 참 저는 이 아로마더의 이 제품들을 보면 너무나 정말 공들여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색깔 디자인서부터 이런 아주 연한 분홍을 왜 썼을까? 근데 이 향을 맡아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이 향, 장미향인데 정말 은은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굴에 딱 바르게 되면 그 은은하고 부드러운 장미향이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색깔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진짜 엄마의 따뜻한 그런 배려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런 색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로마더는 진짜 이게 이제 아로마더의 시그니처 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거 살짝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눈 주위에 특히 이렇게 바르게 되면 주름이 펴져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장미 오일이거든요. 에센셜 오일, 장미를 300송이를 짜서 10방울을 만든대요. 더 들어갈 때도 있답니다. 700송이까지 들어갈 때도 있대요. 10방울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데노신.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름을 개선해 주고요. 100% 천연원료, 유기농 함유율 무려 59.57%를 자랑하는 그것도 코스모스라고 이제 유기농 그 화장 제품들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거의 세계적인 유일한 기구거든요. 저기서 인증을 하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100% 천연 원료를 무려 59.57%를 집어넣죠. 그래서 24시간 보습을 지속해주고 눈가 주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신박한 제품. 로즈 오또 크림입니다. 이 로즈 오또 크림에 300송이의 유기농 다마스크 장미꽃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꽉 짜서 오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로즈 오또 크림 한 병에 95,000원인데요. 이거를 세 병을 사게 되면 하나를 더 끼워 주셔서 예, 285,000원에 세 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그 제품 중에서 샴푸 그리고 또 이제 그 샤워 바디워시 그다음에 또 그 제품들 이렇게 헤어 제품들이고 바디 제품이거든요. 요거 헤어와 바디 제품 네 개에 요걸 하나 끼우게 되면 바로 이제 18,750원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추하거든요. 한 방에 샴푸, 바디워시, 바디크림, 트리트먼트까지 이렇게 챙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트리트먼트도 진짜 예술이거든요. 18,750원으로 25% 세일되는 이런 시그니처 할인 행사를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제품들 구매해 주시면 우리 성수대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굿어스랩의 전화번호는 02555-5340 또 010-5206-5340. 이미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특히 4종의 로즈오또 딱 끼워가지고 사가신 분들, 아우 저 샴푸 너무 좋다고 또 바디워시가 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각질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끔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들을 갖다 해보신 분들은 계속 저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일단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로즈 오또 크림 그리고 시그니처 상품들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찐 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성수대로의 간판 코너, 성수대로를 지금 이끌어 나가는 견인해 나가는 그런 코너 쌍김 시대 시즌 3. 자, 오늘도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댓글을 달냐면요, 말 좀 그만해라. 소장님 말 좀 듣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아이고. 예, 소장님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잘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선언 전술핵 재배치 불가, 나토식 핵 공유에 못 미쳐. 이 조선일보가 아주 이례적으로 한미 그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다른 게 뭐냐면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 원래 있었는데 그 조금 더 이름 바꿔서. 어. 예. 그렇죠. 원래 그 테이블도 있긴 있었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립서비스 받은 거죠.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징징대니까 예. 이제 불안하다. 뭐 우리 진짜 지켜줄 거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드골 대통령 그 말을 인용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말도 하면서 자체 핵무장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예. 이번에 가서 그야말로 아무 얘기도 그 담보도 못 받고 립서비스만 받고 지금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이 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다 죽고 전쟁 후를 왜 얘기하냐? 전쟁을 막아야지. 진짜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저분은 이제 보수 쪽 그 예. 댓글러예요. 행물 갖고 온다며 또 공수표 받고 현금 줬네. 호갱 전세계가 윤초총 쇄도하겠네. 술 한 잔 줄게 새 집 따오. 이렇게 한국에선 대장놀이 해외에선 꼬북놀이 잘하는 짓이다. 어? 격동하는 세계 성열이가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고 해구산만 허용하는 바이든 연관과 합의한 거 사실인가? 예 사인했습니다. 네. 핵무기 개발은 네. 노노. 그렇죠. NPT 체제 고수하기로. NPT 체제라는 게 뭡니까? NPT 체제라는 것은 핵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핵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어기는 징후가 보여도 바로 제재에 들어가요. 네, 사찰도 하고 제재도 하죠. 네. 그러면 결국은 핵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뻥뻥 뻥카 날려놓고 보세요. 밑에 복실하시님 핵무기 가지란 말 없네. 우리도 핵 가져야지. 북한이 때리면 우리도 때려야지. 때리면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기 전에 때려야지 우리가 살지. 거기서 핵무기를 갖다 떨어뜨리고 나 여기 그 이게 보세요. 남한의 한 발, 북한의 두 발, 남북 생존자 영명. 잘한다 잘해. 뭐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잘 남기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작 저런 립서비스 듣자고 다 퍼주고 굴욕적으로 기어다녔다니. 도청당해도 굽신굽신. 제로콜라 처먹고 굽신굽신. 오염수 방류한데도 굽신굽신. 독도 표기 다케시마라고 해도 굽신굽신. 북한이 서울 핵공격하면 여기는 이미 다 죽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말지 어떻게 알아? 이것도 진짜 네. 촌철살인이야. 맞습니다. 그때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지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기 보세요. 그냥 그대로 긁어 온 거거든요. 각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 예. 하나같이 지금 예, 예. 하나같이 다 욕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제로. 제로. 네게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제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예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뇨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제로콜라를 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로슈가라고 하는 것의 제로가 그대로 노출되게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내놓는 건 메시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같은 데서 특히. 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콜라도 아니고 제로콜라를 갖다 내준 거예요.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살 좀 빼라 이런. 그러니까 너의 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느냐. 그냥 제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 바이든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저 바이든의 심리 상태를 좀 알고 싶어요. 그 거짓말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은 한국한테도 기회가 된다. 우리는 미국에 이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생겼다고 나는 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왜 그런 말을 하냐를 떠나서 저는 계속 치맥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실 수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 예. 선거 전에서도 그렇고 예. 그 이후에도 뭐 한국을 사우스 아프리카로 불렀던가 하여튼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공식석상에서 진짜 큰 실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력이 지금 정상적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 거짓말을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리 분별력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기자가 오히려 네. 네. 한국이 손해보는 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네. 한국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냐, 전가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추가로. 그랬더니 바이든이 그렇지 않다. 한국과 우리는 윈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출마 선언 자리로 이 자리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윈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자기네가 훨씬 이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두고 출마 선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다 얻어왔다. 뺏어왔다. 그러니까 국민들 나를 좀 뽑아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용한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윈윈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133조. 그런데 미국이 투자한 거는 넷플릭스의 3.3조 이미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을 포함해도 8조. 네. 그런데 한경은 그걸 빨아주더라고요. 간지 이틀 만에 8조 확보. 133조 내주고 8조 갖고 왔어요. 뭐 앞으로 더 주겠죠. 133조에 머무르지 않겠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엄격히 말하면 뭐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 말래도 할 겁니다. 네. 예, 한국 콘텐츠가 잘 나가기 때문에 예, 알아서 하는 거죠.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100%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100%를. 그게 1조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1조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걸 다 고스란히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4년간 3.3조라면은 7천억 정도가 사라졌죠. 일단 4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3.3조를 얘기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한국 콘텐츠로 긁어 담고 있거든요. 진짜. 네, 그렇죠. 특히 제3세계 국가들, 네. 우리 동남아시아 이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가 딱 오픈된다, 한국 영화가 딱 오픈된다 그러면 무조건 1위 치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들 대표적인데. 그런 데들에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뭐 얼마나 많은 현지화 전략을 쓴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30% 재투자를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들어가서 그 구독자들을 늘리는 그런 천병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더 많이 투자를 요청하거나 한국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헌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못 받아냈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니까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 마치 따낸 것처럼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데 예. 그거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자세이죠. 게다가 여사께서는 자기가 그걸 따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한국 신인 배우들 많이 출연시켜달라고 여기 컨텐츠 그 전문 경영인 CCO라고 하죠. 컨텐츠를 이제 주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CEO한테 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신인 배우들 캐스팅은 넷플릭스의 권한이 제로입니다. 거의 없어요. 넷플릭스는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캐스팅 권한은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것도 몰라요?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관여 안 해요. 누굴 캐스팅하든지. 계획안을 딱 보고 예. 아 이거 뭐 투자할 만하네 아니네 이걸 검토하는 거지 아 이제 얘 빼고 다른 신인 집어넣읍시다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살아온 인지 시스템만 아는 거죠. 거기서는 자기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누구 넣고 누구 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 되나 보다 생각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 참 한심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윤석열 인터뷰를 해서 그 일본에게
막대한 그런 그 이득을 안겨주고 그 일본의 그 총리처럼 얘기했던 그 발언, 그 문제의 발언을 기사화했던 미셸 리 여기자. 와,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국민이 그 기자한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불링을 한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하노 하는 거 보면 일베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빨갱이 얘기한 거 봐도 그렇고. 네. 네. 와. 저렇게 사이버 불링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네, 이런 사람들은 뭐 극우 성향을 떠나서 네. 그냥 제가 흔히 방화범이라고 합니다. 방화범. 화가 너무나 있어가지고 네. 걸리면 다 불지르고 싶은.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고 걸리는 순간 그냥 온갖 분노를 다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대한민국에. 사실 뭐 극우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유의 사람들인데. 그곳 쪽이나 국힘 지지자, 국힘 지지자 이제 특히 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걸리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 당연히 필요한데요. 받을 생각을 안 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겠죠. 아,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하면은 좀 치료는 안 됩니다. 아,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 이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어도. 네. 자기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해야 되겠군요. 아, 원래는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지를 곳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여기가 만만하다 싶으면 가서 질러버리는. 그러니까 대상이 걸려들기만 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또 이제 이념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만 찾겠죠. 아, 그러다 이제 거기 달려 들어가서.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범죄를 그 언제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그런 범죄 그러니까 그 방화범을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Gmail로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이름은 나와 있지만 Gmail로 보내게 되면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서버가 네.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거 외국 분한테 보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Gmail을 쓰게 되면 서버에서 그 네. 수사 협조가 안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요. 네. 의외로 현실에서도 범죄를 못 저질러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폭언하고 이런 분들이 막상 잡아다가 이렇게 조사하면요, 되게 얌전해요. 막 고분고분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뭐 애들도 있고 뭐 멀쩡한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옛날에도 보면 잡혀와서 조사받고 그랬거든요. 네. 현실에서 남들한테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런 익명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예희 씨가 미셸 리 씨가 마상 안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을 갖다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산삼 순백으로 기운부터 챙기고 가겠습니다. 산삼 순백!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꽂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 삼, 순, 백. 3,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소비자들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축복이라고 말하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 삼, 순, 백. 귀한 분께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하세요.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 문의 전화 1666-1080. 자, 산양삼 순백입니다. 야생 산양산삼 7년근 100%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드시죠. 이야, 이 쌉쌀한 이 사포닌 그리고 또 흔들면 여기 생기는 이 거품들
요게 100%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사포닌은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사포닌 성분이 거품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성분이라서 이게 7년근 산양삼을 그것도 함양이라고 하는 산삼의 성지에서 이 부엽토가 뭐 4m 이상 깊이가 쫙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제대로 된 그 산양삼 순백을 드셔야 건강이 달라집니다. 손발이 차갑던 분들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특히 그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만 좋아져도 몸에 기력이 돌고 그리고 또 가벼운 그런 잔병치레 같은 건 안 하게 되는 그런 제품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어떻게 매주 한 병씩 저희들 오셔서 드시고 계신데 좀 달라지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먹을 네. 때 조금 기분이 그 힘이 조금 나는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갑자기 막 막혀있던 글이 막 터지고 그러진 않고 있군요. 하여튼 책을 쓰셔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힘드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어버이날 이벤트로 지금 요거 하나를 사시면 요 박스 두 개에다가요. 그래서 60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산삼시대 신제품까지 이렇게 주시는데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이거는 이 전체의 70%가 산양삼 순백 이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뭘로 채웠냐면 도라지 진행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가격이 툭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라지의 효능이 같이 섞여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라지 향 그리고 도라지 단맛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라지가 들어가면서 좋아진 게 일단 우리 목 건강 저희들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네. 이러면 목 건강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목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단맛을 챙기게 되니까 먹기가 굉장히 편하죠. 단맛이 쫙 깔아주니까 거기다가 돈도 싸다 이거는. 그러니까 산삼 순백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산삼 시대로 타셔도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산삼 시대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어버이날 이벤트로 주는 겁니다. 이게 산삼 순백의 반값 이하로 이제 팔릴 예정인데 지금 4월 17일서부터 5월 16일까지 아직까지 5월 16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걸 드려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산삼 순백 어떨까 이러신 분들 선물을 하셔서 부모님께 드리고 요거는 내가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산삼 순백 사장님께서 아낌없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퍼주고 계십니다. 1666-1080 1666-1080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양삼 순백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재명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부활해서 만독불침이 됐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하는데 그 만독불침 이재명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 기사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하는 거 아무리 봐도 나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부터 고발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 그 우리 김수환 추기경을 보는 것 같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도 그 87 그 대추된 때 민주화운동 때 명동성당에 온 대학생들을 잡아가려면 나부터 밟고 가라 이러면서 네. 딱 앞에서 서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와 그 희생정신에 사람들이 경찰들이 정말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발언 자체는 지도자로서 꼭 해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당 사람들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건 또 돈봉투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대표가 모르쇠를 한다. 아닌 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앞으로. 그래서 당이 전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대표가
야, 이게 뭐가 잘못이냐? 잘한 거다. 나부터 고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고맙죠. 야, 역시 대표야. 우리 대표랑 힘을 합쳐서 뭘 해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당내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단합이 이제 막 생기고 충성심도 생기고 또 전투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강단 있는 지도자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부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같이 싸워주는 지도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쪼르르 달려가지고 서울시 시의원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또. 고발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화가 난 거겠죠. 야, 뭐 미쳤나 저 이재명 보기 싫어 죽겠는데 또 하나 걸렸다 해서 또 고발을 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옛날 표현으로 치자 모기잖아요. 모기는 신경 쓸 일 없는 거고. 모기는 앵앵거리죠. 네, 그냥 귀찮을 뿐이지. 아니 의회 활동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계속 고발만 하는데 이게 짜치지 않습니까 정말? 네, 그리고 고발 전담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이런 걸 전담해서 고발하는 쪽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표다운 또 지도자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 발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민영배 의원의 복당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한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아예 방탄 그 자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복당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복당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피해자들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옛날에 노동조합에서도 그거 갖고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해고자. 해고자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정부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에서 빼라. 조합에서 못 뺀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정해서 만약에 제외시키면 그다음부터 싸움을 못하죠. 그렇죠. 누가 싸우겠습니까? 잘리면은 조합에서도 잘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합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제 봤던 거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옳은 일을 하다가 잘린 사람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지 않는다면 뭐 복당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열심히 그 반정부 투쟁 또 민주화 투쟁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거의 사실로 확인됐는데 네. 검사 통해가지고 불송치 시켜주고 다시 복당시키잖아요. 네. 이제 국힘에서 복당시키는 거는 뭐 이제 민주당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쪽이야말로 방탄이죠. 그렇죠. 그건 거야말로 방탄이고 이익집단으로서 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싸고 도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인 거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쪽이 아니다. 그야말로 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정당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먼저 고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네. 민영배 의원 특별 복당 규정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요청해서 데리고 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같은 궤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을 더 튼튼히 만드는 그런 네.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이전에 민주당에서 잘 못 봤어요. 그렇죠. 별로 없었죠. 이낙연 당대표 당시에는 문제가 생겼다. 나가라 그래라. 맞아요. 오히려. 잘라. 네네. 나만 살면 돼. 네네. 한번 이런 리더십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충성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또 당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전투력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낙연 체제에서. 예. 민주당이 거의 뭐랄까요 무력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 상당히 크죠. 그런 리더십에 실제로 제가 이낙연 쪽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문제가 터지니까 덮어쓰고선 자기를 이렇게 네가 다 덮어쓰고 나가서 꺼져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낙연 대표가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약간 가짜 모범생 같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오히려 봐야죠. 그리고 약간 공무원 스타일의 네네 약간 나르시즘도 있고 세 개가 겹치면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다 갖고 많이 갖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독불침의 그 강한 민주당 만들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본격적으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재명 지금 정부와 싸우는 거는 또 아주 철저하게 해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여러 군데서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네. 그 이재명의 정체성은 청년 노동자. 노동자가. 그러니까 청년 시기까지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 삶이 지배를 하고 있다. 네네. 이게 근데 긍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긍정적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만큼 완벽한 흙수저 출신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죠. 특히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한 사람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상고 출신이라고 많이 이제 그 세력에 의해서 조롱도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또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흙수저, 본인 표현을 얘기하면 이제 무수저입니다. 거기서 자라났죠. 언제까지? 청년기까지. 자, 이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동기까지 그 사람의 심리가 대체로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완성이 된다. 거의 뼈대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이 붙는 거다. 거기에 뼈대에.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심리는 대체로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미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라났어도 자기 계급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에 따라서 심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자기 계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동자 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닌 사람은 오히려 반대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이면서 백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흑인인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그 소설이나 뮤지컬 뭐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장발장이죠. 이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베르. 그렇죠.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장발장한테.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났다. 빈민가에서. 너희 같은 놈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자베르는 자기 계급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너희들 중에 착한 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계급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장발장은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계급 좋아합니다.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발장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회사도 운영하고 나중에 그 자기 사위 될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근데 자베르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처벌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예. 이거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신 성분만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출신에 속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좋아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 출신을.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관계가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예. 부모 관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관계가 엄청 좋은데 아버지가 노동자예요. 그럼 노동자 계급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당연히. 구호적 감정이 생겨요. 아. 그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정주영 전 회장이거든요. 예.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죠. 예. 아버지 관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농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네, 농부들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농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표상을 갖고 있어요. 솔직하고 소탈하고 뭐 그런 하여튼 곳곳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아하.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세계적인 어떤 재벌이 돼가지고 예. 미국에 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나를 재벌이나 뭐 회장 사장 이런 거로 부르지 말고 부유한 노동자로 불러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와. 이게 외국 기자들은 뜨악하죠.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예. 저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정주영 회장은 재벌 그룹 회장이 돼서까지도 노동자 정체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기업 문화는 노가다 문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약간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분위기가 서민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은 자기 계급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살아온 얘기들을 쭉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버지 관계는 조금 삐걱했지만 어머니 관계 엄청 좋았고 어머니가 참 예,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자기 출신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좋은 예. 관계 속에서 이 과정에서 자기 계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노동자 정체성을 갖게 됐다. 이제 반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도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가난을 매우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 이재명이라 이명박 헷갈리면 큰일 나는. 그렇죠. 이명박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기억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학생들 여고생들 앞에 그러니까 여학교 앞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 증언도 명박이가 그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창피해서 밀짚모자를 쓰고 했다는 거예요. 가리고 남들이 자기 볼까 봐.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나 정주영 회장 같았으면 밀짚모자 벗고 좋아서 희희 낙낙하면서 했을 것 같거든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은 부끄러워한 거죠. 가난을.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짐작컨대 당연히 부모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자베르처럼 좋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자기가 흑수저 어떻게 보면 그쪽 출신임에도 거기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적개심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친부자 노선을 걷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노동자 정체성은 자기가 살아온 사람들 만났던 자기 계급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적대시하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를 넘어선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쪽이거든요. 예.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자서전 같은 거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노동자를 찾아가서 막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다 구속도 되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표현들 안 나와요. 노동자를 위해서 뭐 이런 표현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동자고 나는 지식인이라고 본 거예요.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노동자 안에 포함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거리 연설에서 노동자 얘기가 나오면 네. 다른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 집어넣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만큼 거의 일체감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가 아니라 나도 노동자고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는 네. 노동자를 대상화한 상태에서 내가 계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계몽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아내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늘 노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었죠. 한 번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대상화시켰고 네. 앞으로 미래에는 자기는 노동자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노회찬이나 우리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가 돼서 살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학 그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그때 학생운동의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저는 노동운동으로 가는 선배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들킬 거고 오히려 피해를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극을 하는 문화운동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부끄러웠어요. 저. 아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출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완전히. 진짜. 그렇죠. 그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냥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가난 부심인데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을 오히려 자기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네네. 이 가난에 대한 태도는 결국 어렸을 때 상당 부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도 벌써 돈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돈에 초연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하는 걸 추적해 보면 부모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돈을 대하는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돈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매사에 그리고 돈 밝히는 부모들. 그러니까 애들 따라가죠. 예. 또 거꾸로 부모가 돈에 별로 개의치 않는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 애들도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걸 충분히 받은 사람은 돈 없어도 받은 거잖아요.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그러니까 돈과 사랑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정, 사랑 이런 건 돈하고 상관이 없구나. 우리 부모는 그냥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애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애들이 우리 집 가난해서 이래.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원인이다라고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데 인정 욕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쪽이 아주 비대해지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아니냐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돈이죠. 그렇죠. 한국 사회 풍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겹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은 것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돈과 관련돼서 신세한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래요.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막 이렇게 이런 소리 입만 열면 예, 예. 돈 얘기한 이렇게 한 그러니까 돈을 막 쫓고 욕망하진 않는데 예. 돈 없다고 막 계속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이니 뭐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사랑은 해줬는데 이렇게 돈에 관련해서 신세한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이 고난과 불행이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불행의 원인은 돈이구나. 가난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예.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돈 때문이야. 그러면 사랑을 어느 정도 받아도 돈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부모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불화가 맨날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그럼 애들은 또 역시 그래 생각했죠.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국처럼 돈을 중시하는 사회, 이제 돈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돈의 노예, 돈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돈을 밝힌 것은 조금 지나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버지는 약간 선비 같은 사람이었고요. 예예. 서울에 와서 아버지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갑자기 돈독이 올라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있으니까 예. 아주 어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재명 대표한테 맨날 돈 얘기하는 분 절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사랑도 받았고 어머니 사랑 아버지도 그전까지 사랑을 많이 해줬고 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과정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에 대한 태도 가난이 불행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돈만 있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가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 가난 부심과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그냥 살면서 움직이면서 모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낫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 그냥 미사여구나 외워서 뭐 된 게 아니라 몸으로 아 나는 대동세상 만들어야지. 예. 우리 같이 행복해져야지 이런 얘기를 예. 하게 된 거잖아요. 아주 절실하게 이게 이거 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어떤 바탕, 그러니까 노동자 정체성이라든가 가난부심 같은 좋은 심리가 있더라도 사회의 의식이 없으면 맞아요. 개인화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요. 아니면 돈독이 올라서 돈을 벌진 않아도 그냥 얌전하게 돈 버는 사람으로 변호사로 소위 이제 그 착한 변호사? 착한 변호사. 그 정도로 살아요. 뭐 사회 공헌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기부 좀 네네네. 하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불행을 해결하는 쪽으로 갑니다. 각자 도생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대학 시절에 소위 눈을 뜬 거죠. 아, 내가 또 내 이웃들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유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이게. 아, 쉽게 얘기하면 계급의식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그죠? 계급의식이 생겼다. 그냥 하나의 노동자가 자기 계급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뭐 계급의식 생겼다 또는 의식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조건에서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그게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사욕이 아니라 공익 추구형 인간이 됩니다. 공익 추구형 인간. 네, 제가 그 뭐 최근에 나온 책에서 한번 그걸 언급했었는데요. 그 공익 추구형 인간이 되려면 사욕은 다 있어요. 또는 사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면 개인적 욕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사람마다 예. 이 개인적 욕망이 사회적 욕망으로 사회적 목표로 승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 사적 욕망이 아주 못된 욕망이 아니에요. 병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심리의 바탕을 두고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살려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탈출하려는. 근데 딱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개인 문제 아니라 모두의 문제네. 그럼 나 혼자 탈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예. 나머지는 여전히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죠. 공익추구형 인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이 충돌이 없어져요.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공익 추구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한다는 표현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반전의 의미를 예. 저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랄까요? 약간 가면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명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주머니를 위해 정치한다. 그렇죠. 근데 물론 말 안 하죠. 했다가 맞으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냐 당당하게 얘기를 나의 행복이 곧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쉽게 얘기하면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해서 대동세상을 열어야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하나로 봤을 때만 얘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얘기는 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한다고까지 말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예. 네, 그냥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떳떳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전 정치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 처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 보면서 놀랬던 거죠. 예. 아, 이 이재명 대표는 누굴 위해서 정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일원으로서 정치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동세상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겁니다. 예. 정치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현실에 발을 붙이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예. 항상 뭐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끊임없이 대동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아. 오늘날 이상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실에만 안주하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키워드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그 기사 제목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감동까지 하는 이유는 저도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이재명에게서 네. 발견한 건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이야. 네. 그냥 형이에요, 진짜. 근데 그 형이 뭔가를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우리 주변을 바꾸게 네. 해요. 바꾼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경기도지사일 때. 네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내냐면 이분이 자 보세요. 여기 정말 우리 일상에 살에 딱 붙어있는 거기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입법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는 남 일이거든요. 예. 돈 50만 원 빌릴 사람은 없어요. 정치권에. 맞아요. 그러니까 다 남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떤 연설을 하다가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듣는 사람들한테 노숙자를 위한 어떤 급식소를 만들었다 자기가. 예. 근데 장소를 알아둬라. 예. 나중에 혹시 필요할 줄 아냐. 이게 농담인데 아.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농담이거든요. 예. 우리 지금 대학생이고 뭐 엘리트인데 나름 우리 보고 급식소를 알아둬라?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미쳤나 저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위험한 농담인데 예. 이재명 대표 웃으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 바탕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르지 않다라는 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급식소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다 언제라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던 노동자 정체성인데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자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아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예.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현실주의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주 빛을 발한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야말로 자기가 그 문제를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는 맞습니다. 그런 서민이니까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당장. 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죠. 사람들 피부에 이제 와닿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는데요. 이 실용주의라는 거 얼핏 들으면 미국의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게 좋은 철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용주의를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한 실용주의자 그러면 이명박이야말로 실용주의자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기준이 국민애가 있어요. 예. 우리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뭐 이제 이것저것 재고 뭐 관례를 따지고 이러지 않겠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또 한 가지 이 주장은 한국 정치사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근데요. 여기서 네. 저희가
절단 신공을 발휘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남아 있는데요.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필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로마더 김현주입니다. 아로마더 히트 상품 바디와 헤어케어 4종이 미니 트래블 4종 100ml 키트로 출시되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행이나 수영장 등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때도 아주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가격이 45,000원인데요. 지금 3+1 키트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트 1개만 구매도 가능하세요. 3+1 행사 상품을 구매하시면 아주 예쁜 아로마더 더스트백 한 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미니 트래블 4종 키트는 유럽 코스모스에서 100% 내추럴과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요. 정품과 동일한 품질입니다. 병문안 갈 때나 임산부 선물 등 소중한 분들께 드리기 제 기억인 착하고 품격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아로마도 미니 트래블 키트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 아로마더 제품은 사람을 진짜 감동시키는 제품입니다. 이재명이 서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이 아로마더도 쓰는 사람들,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데요. 여기 한번 향을 맡아보십시오. 이게 여기가 100mg이 들어가 있는 트래블 키트 네 종류, 지금 한 세트에 45,000원입니다. 결코 싼 금액은 아닌데 만나보시면 굉장히 그 천연의 그 자연스러운 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짜서 발라보시면 놀라게 됩니다. 이게 바디크림이거든요. 몸에 바르는 제품인데 발리는 그런 느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촉촉한 보습력까지 거의 그냥 한번 써보십시오. 회장님, 소장님. 저는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네. 이 기가 막혀요. 마치 몸이 깨어나는 것 같고요. 치료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버석버석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로마더 오가닉 내추럴 바디 크림 이 크림을 바르면서 손이 색깔이 달라지고 울퉁불퉁했던 게 사라지고 빛나기 시작하죠. 습기를 쫙 머금게 해주고 정말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이 달라지잖아요. 버석버석한 손이. 이 샴푸,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바디 워시, 바디 샤워, 크림까지 이렇게 네 개 종류가 한 세트인데 이 세트를 이미 그 풀세트, 300ml짜리 풀세트로 사신 분이 계속 전화를 하세요. 한 세트 다 쓰고 두 세트째 지금 샀대요. 그런데 제 피부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거의 울먹울먹 하셔요. 온몸이 화상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근데 화상 흉터 때문에 너무 간지럽고 고통스러웠대요. 이 키트로 하시고 난 다음부터 각질이 사라져서 특히 이 바디크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아로마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가격대가 왔잖아요. 45,000원. 이 네 개 트래블 키트 사용하시는 게 45,000원이에요. 근데 세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주거든요. 이런 그 제품 이번에 가정의 달에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정말 칭찬받으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많은 일을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현주 대표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는 겁니다. 코스모스 인증 오가닉 그 집어넣고요. 그래서 머리 감건할 때 경피독이 없으니까 두피가 살아나요. 두피가. 자, 검색창에 아로마다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굿어스랩 555-5340 그리고 010-5206-5340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실용주의 마지막 그 네. 부분 네.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네. 실용주의의 의미 과연 뭘까요? 한국에서 역대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정책 같은 걸 주장하면 반드시 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 방안 얘기하면 빨갱이.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기본소득 얘기할 때 빨갱이. 무상급식 얘기하면 빨갱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정면 돌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쪽이었어요. 그 돌파할 때 쓰는 논리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좌쪽 정책이면 어떻고 우쪽 정책이면 어떠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면 되지. 예.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냉전 논리나 색깔 공격을 피해가지 않겠다. 예.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걸 또 돌파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냉전에 묶여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더 끔찍한 네, 그렇죠. 더 끔찍하게 묶였잖아요. 네, 네. 예. 전 세계가 지금 탈냉전 시대인데 예. 한국은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무슨 주장을 하면 야 그게 사회주의 쪽이냐 자본주의 쪽이냐 뭐 좌냐 우냐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원래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념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입장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좌든 우든 뭐 등소평이 되신 흑묘든 백묘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념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저는 앞으로 한국 사람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네. 그래서 유능하거든요. 네.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이념과 가치 때문에 진영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 가치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가치가 나를 빈곤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가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정점에 서서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해지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저는 윤석열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섭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한 우리 공포 영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치 동맹에 올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말이죠. 정말로. 그러면요. 우리는 핵폭탄이 터져도 가치만 있으면 살겠다는 건데 가치가 반명해 줍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념의 희생물이다 너희들은. 네. 내가 믿고 있는 극단적인 극우 이념을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죽어라. 이런 네.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거를 가서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바이든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왜냐? 네. 돈은 내가 빼내가기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야 가치동맹 할 테니까 돈 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치동맹을 위해서 러시아랑 싸워. 어. 그럼 싸우는 거고. 자기네들은 그냥 네.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 네, 네. 어? 저 뭐야 그 자기 좋아하는 와인 한 잔씩 하면서 네. 넷플릭스 보면서 야 씨 잘 싸운다 쟤네들 네. 나 대신해서 잘 싸워주네 돈도 갖다 바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재명을 심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꼭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가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념이 밥 먹여주냐고 정말 오늘날에는 이념이 밥을 먹여주냐 안 먹여주냐 아니라 이념을 따르다가는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예. 그래서 이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좋냐. 그게 좌적인 게 나오면 좌를 가는 거고 우쪽으로 가는 게 맞으면 우로 가는 거고 예.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한 것을 모든 것을 기준을 국민에 맞춰야 된다. 이념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변증법입니다. 사실은. 네. 좌와 우로 나눠져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이제는 변증법적인 통합을 통해서 네. 실용으로 이거는 진짜 모든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길을 찾아보자. 네, 네. 지혜로운 국민들이 지혜로운 사상가들이 많은 탐험들을 했고 그 결과물들이 이미 있으니 네. 이제 필요한 것을 갖다 쓰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빨리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그 내용을 네, 이렇게 이해한다면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 김태용 소장님 덕분에 정말
마음에 있던 짐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귀가 열리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장현민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후원하고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수TV 이런 좋은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성수TV의 멤버십은 581명,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성수TV의 구독자는 20만 4,700 몇 명입니까? 20만 4,756명입니다. 살짝 구독자가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더 튼튼하게 쌓여질 수 있게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개편이 되면서 조금 색다른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 소식도 꼭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